함양 로타리 클럽, 상림 로타리 클럽 2001년도 회장 이침식이 2020년 6월 23일 저녁 6시부터 함양읍 성림 웨딩홀에서 내빈들과 회원, 인근 지역 로타리 클럽 회장, 회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서성일 함양 로타리 클럽 총무와 서미경 상림 로타리 클럽 총무의 사회로 회장단 입장, 개회선언 및 타종,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작고하신 로타리안에 대한 묵념, 로타리 목적 강령 낭독, 네 가지 표준 제창, 로타리송 제창, 내빈 소개 등을 하였다. 이어 안재원 총재의 바쁜 일정상 총재 양력 후 안재원 총재가 치사를 한 후 선물 증정을 하고 대장하였다. 뒤이어 시상식에서 공로패 서장원 박기숙 회원이 수상 후 임종국 회장과 홍숙자 회장이 이임사를 하고 휘장 및 클럽기 전달을 하였다. 이어서 상림 로타리 클럽 신임 장수진 회장과 노시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들이 잘 닦아놓으신 길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선배, 동료, 후배 회원님들과 함께 잘 다듬어 가겠다고 말하였다. 또 취임 회장 등이 이임 회장들에게 공로패 수여 후 노시태 회장과 장수진 회장이 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박정자, 김인남 신입 회원이 신입 회원 선서를 하고 서춘수 군수가 이임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시상하고 축사를 한 후 장수진 신임 회장이 폐회 선언 및 타종을 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행사가 바쁘신 중에도 함양 로타리 클럽과 함양 상림 클럽 회장 임원 이침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빈 여러분과 로타리아 그리고 배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자리를 맡은 함양 로타리 클럽 총무 서성일, 함양 상림 로타리 클럽 총무 서미경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 로타리 상업공지부 응산 안재훈 총장님을 모시고 함양 로타리 클럽과 함양 상림 로타리 클럽 회장 임원 이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님의 타 지역 이침식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총재님 양력 소개할 치사 선물 전달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 외빈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국제 로타리 상업공지부 3지역 해상 김강규 지역 대표님께서 웅산 안재현 총재님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제 로타리 비회의 문 테마를 실천하고 무대리더 로타리 열어가다 상업공지부의 슬로건으로 본 지구를 이루어가신 웅산 안재현 총재님 분을 요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 비룡 로타리 클럽 소속으로 현재 KCC 건강 주식회사 대표 이사를 재직하고 계십니다. 로타리 경력으로는 2011-12년도 제7대 진주 비룡 로타리 클럽 회장을 역임하셨고 2012-13년도 이 클럽 총재 특별 대표, 2014-13년도 진주 대곡고 진주 비룡 로타리 클럽 총재 특별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2015-16년도 국제 로타리 사무국을 두고 11지역 종례지역 대표를 역임을 하시면서 헌신적인 봉사를 바쳤습니다. 2016-17년도 재계통합 해룡시위원장, 2017-18년도 지구 국제 봉사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2018-19년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로타리 재계대회 지구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로타리 재단 BHS 회원이시며 로타리 재단의 최고 기부라 하는 225만 불 하나로 한 3억 정도입니다. 기부하신 아츠클리프 소사이트 멤버이십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국제 로타리 사무국을 지구 공산 한정 총재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순에 벗어난 기사를 하게 되어서 들어가야 죄송합니다. 오늘 또 86개 그룹 중에서 한 6개 그룹이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양 상인 그룹에 최고 먼저 와서 누가 뵙고 진주 방에서 진주에 또 협력해서 공연 의제를 하게 되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잘 감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녹음이 짙은 조율은 6월이 지나면 희망을 여는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희망을 염원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감량 상림 로타리 클럽 회원 가족들이 내빈들의 축복 속에서 회장님은 이사 이 친식을 합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기 동안 초하에 봉사하는 로타리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내실이 튼튼한 클럽으로 이끌어주신 김하시라 대조 김종국 회장님, 마늘 홍숙자 회장님의 노부의 목재 지하를 지난 한 해기를 넘어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2011년도 국제로타리 골드컵 회장님은 로타리 기회의 문 테마를 선포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의 행복을 전하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이라 역설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만연한 시기에 기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비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회원 50대 회장님 도영 장수진 회장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클럽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검증받으신 분들입니다. 보다 나은 클럽의 발전을 만들어 가실 회원 50대 회장님 도영 장수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하의 공사를 위한 클럽의 지렛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해주신 함양 상림 로타리 클럽 회원들 여러분, 클럽의 우아한 발전과 파업을 위하여 지임 회장님과 임원진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기원 스님의 인사에 가름합니다. 오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동상한 바쁘심에도 온 로타리 클럽의 발전과 이 취임식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본 클럽의 52대 회장직을 맡으면서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서 싸우신 공적에 누를 끼치기나 안 왔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로타리안이 추구하는 공식 모토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 초의 봉사를 가슴에 담고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였으나
저의 역량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부끄럽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의 임기 내에 부족했던 일들이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 53대 회장에 취임하는 노시태 회장님을 도와 계속적인 공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풍파를 겪으면서 꿋꿋하게 행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로타리안 여러분과 우인회인 수중의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혹여 지난 한 해기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령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앞날에 영광과 희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에 회장님께서 저희 자매클럽이 지네클럽 회사를 소개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주이지구 지네로타리 클럽 지향 윤병덕 회장님과 형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로타리안님 그리고 여외 기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 클럽 진화로타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년의 반자라 6월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일상을 6월의 싱그러움이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저희 상인 클럽을 다시 깊이 볼 수 있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정말 1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잘 보낸 건지 또 못 보낸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마저도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민로타리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취임하시는 도영 장수진 회장님과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회원님들과 덧붙이 상민로타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손이 잘 씻고 마스크 잊지 마시고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어 건강 챙기시길 기원드립니다. 남은 1년의 절반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힘찬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펄서 크나 아라의 회장님의 히어링은 테마를 실천하시고 3590지구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주신 공산안전총재님, 서춘수 교수님, 황태진 회장님, 임재구 도현님, 3지역 김강규 총재지역대표님, 사무국공지구 3지역 회장총무님,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자매클럽인 지네로타리클럽 지안 민병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타리안 여러분, 로타리아의 목표는 회원이 함께 힘을 합해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으로 우리의 모토인 초야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으며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 스스로가 결정한 일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오늘의 열정과 봉사와 우정과 현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빛이 될 수 있고 대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위를 분독히 하는 한량 상림 로타리 클럽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학부모 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아까 노시태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시태 회장님과 저는 이성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인데 오늘도 친구분들이 또 많이 와주셨고 그 친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클럽은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힘든 클럽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림로타리클럽 가족분들과 남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귀염둥이 아들과 든든한 남편, 믿고 지켜봐 주시는 저희 남편 이도훈 씨, 고맙고 감사하고 전하고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 항상 카메라도 설치하고 나는 편의에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치유사에 앞서서 소개가 빠진 내민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지정숙 사무차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숙 사무차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수진 회장님 부모께서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분 얼굴이 좀 알겠습니다. 예,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 귀하신 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 또한 지나다이라고 옛 편인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서속히 지나가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느새 저희 함정 로타리 클럽도 반세기를 지나 53대째 회장 이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몇명이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골로 회장님들과 선배 로타리안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바꿔주신 터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함께 타락할 때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곳에서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우리 함량 로타리 클럽과 상림 로타리 클럽 그리고 연구인 모임인 수정의 이 세 축이 모멘텀이자 파동이 되어 우리 지역 봉사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도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또한 회원님들의 사랑된 역량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 봅시다. 근본적인 로타리 클럽 테마와 기회의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셔서 축하해 주신 서춘수 교수님과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많은 기관장님들 그리고 내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에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어. 나는 함양 상림 노트클럽의 입회 안에 있어 국제 로타리 전관과 대책을 준수하고 로타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클럽의 봉사 대열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입회인 박정자, 김이나. 많은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인식장에 많은 내외인이 오신 데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타리안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덕분에 우리 함양은 그래도 정경적으로 아직까지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기를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함양 로타리 클럽과 함양 상림 로타리 클럽 회장 이 진실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바쁘신 중에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안재원 총재님과 김강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양에 또 계시는 황태진 노장님, 그리고 임재욱 도의원, 그리고 이종문 교육장님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 이영재님, 또 노기창 우리 국민지구장님 많은 대중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양의 로타리안이 생긴 50년이 넘었고 또 상림 로타리안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찾을 수 못하는 사각지대 어려움을 다 해소해 주시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해 주신 열과 성을 정말 이 자리에 비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로타리 클럽을 이끌어 주신 임종국 회장님과 공숙자 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또 지금까지 두 회장님이 큰 발전을 또 화합으로써 우리 함양을 발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50대 회장님과 그리고 장수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회장님의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로타리 클럽은 국제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봉사단체와 함께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어떤 단체로서 정말 분정 발전에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함양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시 발전하는 또 다시 허약하는 함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셨습니다. 또 2020 상산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은 코로나로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역시 남계선을 비롯해서 관광객도 많고 우리 함양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발전의 잠재력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함양을 인내주시는 로타리안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우리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발걸음하면서 손잡고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못하다면 함께 행동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로타리 여러분과 내 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 로타리 클럽, 우리 상인 로타리 클럽 원내로 그리고 자리를 해주신 내 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강남 상인 로타리 클럽 이치즈로 지금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신 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 우리 서천수 고수님, 문재호 도련님, 이종민 교육장님들을 한 로기창 지부장님, 또 각 우리 기아단체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서영재 부회장님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로타리 클럽이 그냥 이 친지가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우리 성경천 회장님, 정혜일 회장님, 배양수 회장님, 이창호 회장님 저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제가 보면은 참 감사하고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번에 장수진 우리 회장님이 방금 서방님한테 쫓아가서 꽃다발을 남겼는데 1년 동안 매도를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하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오면은 저 우리 여러분들 봉사하는데 뒤에서 제일 묵묵히 뒷받아주는 우리 수정에 우리 이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큰 한복을 쳐주십시오. 이 수령에서 저렇게 또 뒤에서 묵묵히 해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로타리 클럽을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임종국 홍숙자 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이제 로타리 클럽을 잘 이끌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아마 많은 봉사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시태 회장님과 장수진 회장님께도 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로타리 클럽은 초아이 봉사라는 토대로 우리 지역에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더 많은 봉사로서 우리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데 더 많은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 쏟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21년 함양 로터리, 함양 상림 로터리 클럽 회장 임원 이지임 씨가 마치는 폐회 파송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